아,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법. for, of 부분인데, 어떤 전치사 쓸까? 근데 갑자기 웬 전치사를 왜 물어볼까 봤더니, 문장, day가 주어, did not think 동사, 다시 it 주어, was 동사, proper 보어. 보어까지 나온 이상 이제 뒤에 문장은 거의 쓸 데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필 이 형식의 주어가 it이고 필요 없어 보이는 문장 맨 끝에 to 부정사가 남아있네. 그래서 부사로서도 쓸수 있지만 얘는 사실 가 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처럼 쓰였고요. 투부정사는 어쨌든 동사 in study가 마침 뒤에 목적어 them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이 행동하는지 주어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앞에서는 딱 주어가 없었다 보니 아마 이 여자애들이 연구해야 될것 같아. 여기가 투부정사의 주어 자리. 그래서 보통 이렇게 투부정사의 주어를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고 많이 얘기했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임상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혹은 of 플러스 목적격. 대신에 of는 앞에 사람의 성격, 성품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야 됐었고. 이거 이외에는 무조건 다 for를 쓰면 됐었고. 그러다 보니 proper 적절한이란 얘는 딱히 성품이나 성격 나타내는 게 아니네. 그래서 여기서 for 고르면 되겠고. 자, 여기도 형용사냐 부사냐 있는데 앞에 byte가 주어, is가 동사, pain이 보어. 그러면 뒤에는 형용사 더 이상 올 자리 있어 없어? 없어서 이제 부사 고르면 될것 같았는데 만약 부사를 골라버리게 되면은 이 깨물림은 고통이다. 자유롭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치? 대신에 우리가 free라는 형용사가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로운 또는 무료의, 공짜의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얘가 주로 어떤 명사와 같이 뒤에서 free로 있을 때는 뭐뭐가 없는 이란 뜻으로 쓰였지. 뭐뭐가 없는. 그래서 마침 거머리들의 침은 포함하고 있다. 아이고. 거머리들의 침이 포함하고 있다. 약간 진통제 같은 것을. 그러다 보니 고통이 없는 이라고 해야 되는 pain free가 되겠네. 얘왜 이렇게 더럽게 되냐? 그래서 고통이 없는. 그래서 pain free.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인데, 앞에 보니 상관이 없었다라는 요 일이 과거 시제로 일어났었고. 뭐가 상관없냐 봤더니, 어떠한 여성도,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여성도 공부한 적이 없었다. 약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과거 시제로 있는 상관없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before 전이라고 얘기가 나왔네. 그러면 과거보다 더 전이면 대과거란 뜻인데 얘가 공부한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대과거 혹은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이어주는 과거 완료 head PP 써야겠네. 그러면 다음 장. 준석이, 요거 흐름 어떻게 풀어서 쓰지? 과장이? 1번 위에 문장을 읽었어요, 그치? 1번부터 5번까지 다 단서를 찾고 나서 읽을 거고. 1번 앞에 문장을 우리가 주제문으로 삼았었고. 그 다음엔.
중요한 단어나 표현 같은 걸네 가지 정도 뽑아봤어. 세 개에서 네 가지 정도, 그치? 그래서 이거 저번에 해석했으니 간단하게 다시 해줄게요. 생각해본다면, 뭘 생각해본다면, 널리 사용을, 어떤 사용? 이모티콘의 사용. 어디에서? 전자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이고. 전자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요한 의구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지 아닌지다. 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도울 수 있는지 아닌지. 뭐를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닌지. 뭘 이해해? 이모티콘들을.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했었는데, 찬우는 중요한 단서 두개 정도 뭐 뽑아봤어? 이모티콘. 인터넷 사용자? 알았어. 그러면 이모티콘 뭐 여러분 반복돼서 나오면서 뭔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인터넷 사용자? 도훈이는 뭐 뽑아봤어? 일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이랑 투 언더스탠드. 어? 그냥 언더스탠드요? 알았어. 예진이는 뭐 해봤어? 이모티콘하고. 아, 아직 다 못했었어? 알았어. 현수는? 이모티콘이랑.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인터넷 사용자? 준석이는? 이모티콘.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언더스탠드? 아스. 아스. 자, 보니까 우리 저번에도 약간 어떤 걸 골랐을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뭐 많이 중요해 보이는 걸 일단 카찾고 잘 보였으면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에서 좀 뽑아오라 그랬지. 아, 그런데 여기 보니 주어가 문제점 의구심이 있대. 그것이 뭐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했네, 그치? 의구심이 바로 뭐야? 얘가 도울지 안 도울지. 요게 되게 제일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모티콘에 대한 얘기였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해하는지 아니는지도 나가야 됐고 이해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다음에 뭐 비슷한 전자 의사소통 혹은 온라인 의사소통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전자 의사소통 요 환경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한 4개 정도 뽑아봤어. 자, 그래서 1번에서는 우리가 찾은 단서랑 관계 있는 거 뽑아보자면 누가 있었을까? 이모티콘을 일단 대놓고 있고요. 또 다른 거 찾은 사람. 다른 것도 찾은 사람. 없어? 이거밖에 없어? Being interpreted 왜? Interpret가 무슨 뜻이지? Interpret는 뭔가 해석하다, 해독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해석되는 혹은 해독되는 얘랑 우리가 찾은 거랑 관련 있는 거 있어? 그치? 해석하고 이해되는 게 요거랑 관련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 요거 각각 이모티콘 뭐 닥스윙 귀찮으니까 이모티콘 관련된 건 1번, 인터넷 사용자 이해 관련된 건 2번, 도움 될지 안 될지는 3번, 의사소통, 전자의사소통은 4번 이렇게 했을 때 이모티콘은 1번 관련하면 되겠고, 그러면 뒤에 being interpreted는 2번과 관련되면 되겠고, 혹시 또 다른 거 찾은 사람? ambiguous 요거도 저번에 한번 했었지. ambiguous 뜻 기억하는 사람. 애매모호한. 모호한은 뭐랑 관련이 있었을까? 모호한. 모호하다는 건딱 뚜렷해? 아직 안 뚜렷해? 안 뚜렷해요. 아직 의구심이 있었지. 어떤 의구심이 있었어, 우리? 도움 될지 안 될지. 아직 이게 몰랐었어. 그래서 ambiguous라는 표현으로 2번과 관련된 단서들. 2번인가? 아, 3번이구나. 미안해, 3번.
1번은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찾은 단서가 총 3가지 종류나 있네. 관련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얘는 3가지니까 겁나 관련 있어 보이죠? 자, 2번에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 찾아본 사람? 어? 유스포투 도움이 되는 유용한 뭐랑 관련 있어? 아니, 유미티콘 아니고요. 어떻게 도구가 이모티콘인 거 알아? 그거 말고. Useful 도움이 되는 여기서 아예 일렉트로니컬이 어떻게 useful이야? 도움이 되는 될지 안 될지인데 도움이 된다네. 유용하다네. 그러면 3번. 혹시 또 다른 단서 있나? 온라인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의사소통, 일렉트리컬 커뮤니케이션이랑 똑같겠네. 그럼 얘는 4번. 그러면 총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관련돼 있고. 3번엔 뭐가 있을까? 여기도 일단 이모티콘 있고요. 1번 또 넌버벌 커뮤니케이션이 뭔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뭔데? 말로 하는 건 이제 전화나 직접 얘기하는 건데, 말안 하는 건뭐 문자, 카톡, 팸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메일, 댓글. 그래서 non-verbal communication이 우리가 온라인 의사소통이랑 똑같이 여겼어. 그래서 얘가 4번. 다른 거 있나? 딱히. 여기 이모티콘 또 있고요. 이모티콘스 또 있었고, 그 다음에 users 사용자들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도 있고, 얘는 2번. 얘는 총 1번, 2번, 4번 총 3가지 단서의 종류들과 관련이 있었고. 아니, 유저랑 언더스탠드 왜안한 거야? 대놓고 똑같구만. 자, 4번에는 우리가 찾은 거야. 뭐가 관련돼 있을까? 4번에선. 아까 했던 non-verbal communication, online communication, 전자 의사소통 쪽 관련된 거 4번. 다른 거는? 딱히? 5번은? 일단 이모티콘 있고요. 또? 아까 찾았던 useful 또 그대로 나왔네. 도움이 되는 유용한. 또 verbal message 말로 하는 건데 온라인이야? 뭐가 있다고? 우린 non-verbal communication이 계속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electric으로 했는데 verbal communication은 돼안 돼? 안 되지. 얘는 우리가 찾은 거야. 완전 반대 개념인데. 대신에 요거 말고 사카즘으로 한번 얘기했었지. 사카즘 풍자 이런 것이 이모티콘처럼 답 글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함축적으로 표현돼 있던 이모티콘과 똑같은 역할. 그래서 얘도 총몇 가지야? 두 가지 단서와 관련돼 있고. 그럼 나머진 다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만 있는 4번 답 고르면 되겠네. 그래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찾은 단서 갖고 여기 안에 포함된 것들을 찾아내는 걸로 우린 풀었었고. 자, 순서. 예은이 이거 저번에 예전에 한번 했던 거라서 혹시 순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어떻게 했어? 너는 어떻게 풀었어? 그랬어? 수업 때도? 수업 때도? 아니요? 잘 모르겠네. 첫 번째 문장? 현수는 어떻게 했어? 순서 푸는 거? 어디서?
아래에서 어디서 단서 찾아? 너무 많은데. 첫 문장에서? 그 다음에. 첫 문장에 단서 찾고, 그 다음 뭐해? 기억 안 나? 아니, 너가 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첫 문장 단서 찾고 뭐 했어? 아니면 너첫 문장 단서도 안 찾았어, 처음에? 나랑 했던 거 말고 네가 푼 방법을 얘기해 보라니까? 그냥 풀었어? 그냥 처음부터 쭉 읽어서 풀었어? 이렇게 얘기야 고백을 하는구만. 차는 어떻게 풀었어? 박스에서 중요한 단서 찾은 다음에 뭘 정리했어? 아, 이거 정리했어? 정리했어. 그 다음에 단서 찾았어? 그 다음에 연결시켰어? 알았어. 한거 맞아? 내가 얘기하니까 얘기한 거 같은데? 돈이는 어떻게 했어, 이거? 못 풀었어, 아직? 혹시 성재는 요거 어떻게 풀었어? 첫 문장 내용 읽고. 아, 그냥 일단 여기 읽은 다음에 연결되는 거 그냥 이렇게 찾아봤어? 아스. 그다음에 윤준이는? 아직 못했었어? 아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너네 지금 고1이라서 되게 만만해서 그냥 되게 쭉 읽는 거 같은데, 다음번에 고2 걸로 한번 해볼까? 고2 걸로 해서 쭉 읽고 풀수 있으면 괜찮은데, 고2가 진짜 고1 모사에서 지금 한 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진짜 확 뛰어올라. 그래서 진짜 그냥 쭉 읽다 풀면은 아마 많이 힘들 거야. 그래서 자꾸 연습 먼저 하는 거야.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수업 때 배운 걸 한번 최대한 활용을 해봅시다. 그래, 어느 정도 조금씩 활용은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는 먼저 뭐할 거냐면, 박스 숙사할 때 박스를 읽기보다는 ABC 첫 문장에서 ABC 첫 문장에서 앞 문장 내용과 이어질 만한 단서를 먼저 찾아볼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대명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이런 거 있었지. 그래서 A에서 굳이 단서를 좀 찾아보자면, the knowledge 정도? 근데 얘가 그 지식이라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B에 보면 largely due to anxiety to the knowledge. 여기서도 뭔 지식이 또 나오기는 하네. 그래도 여전히 좀잘 모르겠고. 혹시 봤더니 어가 붙은 게 있네. A constant supply. 지속적인 공급. 어가 처음에 나왔다는 거를 보통 의미하지. 더가 아닐 땐. 그 다음에 C에서는 뭐 찾은 게 있다 봤더니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Day는 아마 요 animals를 가리키는 걸 테니까. 그래서 C에서는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단서 찾고 우리 바로 박스 안 갔어. 우리 단서 찾고 뭐 했냐면은 이 단서를 최대한 생각해보고 첫 문장에서 앞에 내용이 어떤 게 나올까 예측을 먼저 좀 해봤어. 그러면은 여기 좀 먼저 읽어볼 텐데, 이것은 due to 뭐뭐 때문이다 라고 나왔네. 뭐뭐 때문이다. 뭐뭐 때문에. 자, 그러면 때문에 하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때문에라는 건? 결과 때문이야? 이거 원인 때문이야? 아, 이건 원인 때문이죠. 뒤에는 원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앞엔 뭐가 나올까? 결과 나왔어, 그치? 어떤 일이 이미 발생했어. 이일 때문에, 아, 이 일이 있고 이것 때문이다 하면서 원인 뒤에 나온 거고요.
기도 보니까 it is due to 여기도 뭐뭐 때문에이다 때문이다라고 나왔던 걸 보면은 앞에서 똑같이 뒤에는 원인이 나올 거고 앞에는 또 어떤 결과 어떤 일이 나왔었어야겠지. 근데 얘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A도 뭐뭐 때문이다. B도 뭐뭐 때문이다. 처음이 비슷한데. A랑 B가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뭔 차이가 있을까? 둘다 때문이다인데. 얼쏘. 하나는 또한 이것 때문이다. 하나는 그냥 주로 이것 때문이다. 또한이 먼저 나올까? 아니면 두 번째로 연결돼서 나올까? 그래서 아마 원인이 두 가지가 나온다면 무조건 B가 먼저 A가 나중에 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순서를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도 굳이 한번 좀 읽어 본다면 동물은 꽉 찼을 때 먹는 걸 그만두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뭔가 동물과 인간이 비교가 된 내용이 나왔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딱히 아무런 단서도 없어. 그러나도 없고, 예를 들어도 없고, 뭐 because 이런 것도 없어. 그러면 앞에 내용이 굳이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However나 instead, on the other hand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아마 얘랑 무조건 비슷한 내용이 앞에 있어야겠지. 반대 내용이 아닐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예측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한번 봅시다. 이제 요거 읽고 정리한 내용을 얘를 읽어주면 될것 같아. 해석해봤더니, 우리가 비교할 때 인간과 동물을 뭐에 대한 거? 우리는 알게 된다. 많은 차이점들을. 동물들은 먹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어디였어? 위장으로. 그러나 인간들은 뭐로? 그들의 뇌로 먹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물 정리해봤더니 동물은 배로, 인간은 뇌로 먹는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로서 원인을 알려주는 게 나올까? 아니면 이렇게 인간과 동물 나왔으면 인간과 동물에 대한 얘기로 이어주는 게 나올까? 이어주는 걸로 해서 C를 먼저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C 뒷문장과 이어줄 만한 게 혹시 있나 봅시다. C의 뒷문장에 어떤 일이나 결과 이런 게 나오면 더 좋겠는데. C 뒷문장에 읽어보니 어디갔어? 그들이 배가 허락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먹을 때 그들은 여전히 느낀다. 허전함을, 배고픔을. 그다음 그들은 여전히 느낀다. 어떻게? 더 하고 싶을 때 뭐를? 더더 많은 만족감을, 포만감을. 자, 그들이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왔네. 자, 그러면 요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을까? 더 많은 만족감을 원할까?에 대한 원인이 나오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원인 같은 거, 그 중에서도 B가 먼저 하면 된다 그랬지? B 한번 보니까. 이것은 뭐 때문이다? 걱정, 근심 때문이다. 이 지식, 어떤 지식? 음식의 공급이 불투명하다는 것 때문이다. 음식이 공급이 불투명하면 걱정되니까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놔야죠. 그래서 이유가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A가 나오면 되겠네. 다음번엔 이런 단서 찾았어. 잘 찾았어. 그 다음에 할 거는 앞에 어떤 내용 나올까? 대략적인 추측해보는 거. 자, 그러면 앞에다 이름, 도는 데다 이름 쓰고 냅시다.
마법부터 할까? 자, 빠바. 표시한 거랑 해석 적은 거랑 노트랑 같이 꺼내 놓고. 일단 성재는 요 책은 이제 문제는 풀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 연습을 할 거야. 문장 분석하고. 그래서 문장 분석 같은 거 해봤지. 동사 찾고 주어 찾고 이런 거. 그래서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뭐 목적어 표시하고 이런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할 거야. 그 순서대로. 다른 애는 한 바퀴 쭉돌 테니까 나중에 한번 해볼게. 자, 도훈이부터. 그러면 첫 문장. 웬 접속사라서 네모. 데인저 주어. threaten 동사. 돌핀 목적어. 데이 주어 다시. 미슬리 괄호. take 동사. to the air 괄호. in부터 lips까지 다시 괄호. 그 다음에 수치도 그냥 괄호. 알았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잠깐만, 조금만 올리고. 아, 자, 주어부터 이제 위험이 위협할 때 돌고래를 들을 그들은 literally 말 그대로 란 부사지. 말 그대로 아 동사부터 해야죠. 튀어오른다. 공중으로 in rapid lips 어디 갔어? 몰라? 찾아봐야지 그러면. rapid 혹시 뜻 아는 사람? rapid는 quick이랑 되게 비슷해. 빠른 이란 뜻이고. 혹시 lip 아는 사람? lip 뛰는 거 도약.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공중으로 뛴대. 그 다음에. 시프트 높이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다음 윤진이. 아, 너무 쉬워서 안할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할 거야. 여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 여기 빈칸이니까 안 할게. 그냥 빈칸 넘어갑시다. 일단 데이부터 한번 해볼까? 데이 주어. 칼큘레이트 동사. 에너지 목적어. 됐 괄호 왜? 아, 왠지 그래야 될것 같아서. 우리 괄호라면 문장에서 별로 필요 없단 뜻인데.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확실히 뭐더 이상 필요한 거 있어 없어? 딱히 오형식도 아닌데, 그치? 근데 문제는 괄호 자리에 that이 무슨 that일까 여기서? that은 뭐둘 중에 하나야. 명사나 형용사처럼 쓰였거나 아니면 접속사처럼 쓰였거나. 그러면 접속사들은 항상 뒤에 뭐가 와? 문장, 주어, 동사 같은 거. 만약에 뒤에 동사를 하나 더 찾을 수 있다면 얜 접속사처럼 네모로 표시해야겠네. 혹시 뒤에 동사 있을까? need to leap. 자, 동사가 있다면 얘는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네모로. 그치, 접속사니까. 그래서 된 네모로 표시하면 돼요. 문제는 대신 접속사로 쓰이든 관계 대명사 이런 걸로 쓰이든 역할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야 돼. 접속사라면 문장에서 어떤 명사 주목보로. 주목보 아니라면 무조건 선행사 수식으로. 근데 윤신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남은 자리 있나? 없어? 주목보 아니면 우린 무조건 뭐 하면 돼 이제 대신? 선행사 수식. 그래서 만약에 이 대시 접속사로 했는데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같은 명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무조건 선행사 수식하면 돼요. 선행사 수식. 자, 그러면 선행사 수식하는 걸로 생각해 볼게. 그다음 이제 좀더 해봅시다. 그럼 dolphin 다시 뭐야? 다시 주어. need to leap 동사고 end는 여기서 누구 연결시켜 줄까? 수임하고. need 해도 괜찮지만 leap 하고.
저 같이 다 동사 취급할게. 자, 그러면은 that이라는 접속사부터 뒤에 수임까지, 뒤에 문장까지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수식, 그치. 이 대시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건 나중에 어법 풀 때나 하면 돼. 그냥 무조건 명사 아니야? 그럼 무조건 수식만 해주면 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 아, 쭈? 그들은 계산한다. 근데 calculated인데? 계산했다. 에너지를, 그치. 돌고래들이 그렇지. 도약하고 수영하는데 필요한이라고 적었어? 자, 그러면 해석이 뭔가 좀 이상한데? need가 그러면은 필요하다로 했고, 얘네는 뭐뭐 할 하면서 뭐처럼 쓰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이렇게 한 사람이 거의 다 많을 텐데. need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지. 뒤에 목적어로 명사를 가져서 뭐뭇을 필요로 하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need to에서 뭐뭐 해야 한다 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는 돌고래들이 뛰거나 수영해야만 할 필요가 있어? 아니면 사실 돌고래들은 뭘 필요로 해? 사실 돌고래도 뭘 필요로 할까? 자, 얘는 요렇게 할게요. 사실 need는 여기서 그냥 따로 동사 혼자. 얘는 사실 뒤에 목적어가 뭔가 어떤 명사를 하나 필요로 해. 근데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to, leap, and swim은 목적어가 있고 뒤에 아무 쓸데없는 사실 부사처럼 쓰여서. 아니 뭐 부사 안 해도 되고 형용사처럼 해도 돼요. 근데 형용사면 너네가 더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부사로 뭐 하기 위해. 자, 그럼 윤진이 목적어가 하필 없어 뒷문장에서. 그럼 이 대신 무슨 대실까?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 빠진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빠진 목적어는 앞에 선행사랑 똑같아야 되니까 누굴까? 선행사. 에너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원래 돌고래들은 필요로 해. 원래 뭘 필요로 해? 에너지를 원래 필요로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바꿔볼게. 에너지를까지 하고, 다시 어떤 에너지야? 돌고래들이 필요한까지. 원래 하다란 동사지만 우리 꾸며줘야 되니까 필요한까지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그렇지, 도약하고 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표시 안한 사람 좀 바꿔봅시다. 이거 need to 하면서 다 동사하면 안 돼. 우선 둘 중에 하나야 돼. to 부정사를 부사로 하든가, 아니면 앞에 원래 있어야 될 에너지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던가. 원래는 형용사가 좀더 어울리긴 한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찬호. 대 주어. 얼쑤 과로 매주 동사 아 what a fraction 목적어 and가 그럼 누구 연결시켜줘 여기서? 일단 found랑 그렇지 과거형 동사처럼 생겼으니 앞에서도 과거형 동사 쓰면 되겠네. 그러면 앞에서도 얘가 뭐였어? 그러면 얘도 또 동사. 자, 그다음
that이 목적어 자리에 오긴 했는데 이 that은 그냥 그것이야 아니면 접속사야? 어떻게 알아? 아, 맞기는 한데 조금 더좀 쉽게 얘기해 주면 접산 뒤에 뭐가 필요해서? 그러면 혹시 동사가 누굴까? waste, 그치. 자, 그래서 동사 있는 거 보니 얜 접속사처럼 취급할 건데 접속사처럼 하는 대시 마침 목적어 자리네. 그럼 선에서 수식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얘부터 쭉다 목적어 취급할 거야. 자, 마저 합시다. Dolphins. 주어 waste 동사 뒤에 아, 목적어 by. 왜 making까지 하면 안 돼? 왜 waves까지 했어? 얘가 동명사로 making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잘했어. 근데 조금 더 영어적으로 해봐, 문법적으로. 그러면 making ing가 있긴 하지만 make는 원래 동사네. make라는 동사는 뒤에 뭐 필요해? 뭐? 그래서 making의 목적어가 뒤에 필요하니까 wave까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이제 몇번 얘기했었지? 준동사들도 항상 뒤에 목적어 있나 확인하자고. 그럼 by부터 여기까지 묶어주고. 그러면 when? 다시 접속사 네모. 되죠? 아, 수임 헤엄치다 목적어 필요한가? 그럼 close는 일단 무슨 뜻이야? 가까이. 형용사 부사 둘다 되는 예지. 그러면 부사면 어떻게 해야 돼? 괄호 해야지. 그럼 그다음 to는 to 부정사의 전치사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명사니까 그치. 명사니까 전치사로 이렇게 묶어주고. 잘했어. 아, 수고했고 현수 해석해봐. 그들은 또한 측정했다. 물의 마찰을 그리고 찾았다. 돌고래들이 소모 하할 그러면 하는 것을 그렇지. 우리 대절 목적어 하기로 했지. 그러면 돌고래가 소모하는 것을 뭐를? 에너지를 만들어. 여기 하나 적읍시다. 앞으로 자주 나올 표현이에요. by라는 전치사. 뭐뭐에 의해로 많이 쓰는데 ing가 항상 오게 된다면 얘는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될 거야. 뭐뭐 함으로써. by ing 앞으로 진짜 진짜 자주 나올 거다. 고등학교에서도. 그래서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자, 그럼 다시. 파도를 만듦으로써. 그다음에 그들이 수영할 때 가까이에 어디에? 수면 표면에 자, 그다음 더 페스터 있는 문장 합시다. 준석이. 더 페스터 괄호. 그다음. 데이 주어. 선생님 동사. 목적어. 데이 주어. 그래서 더비교급 많이 보던 거지. 그래서 비교급들이 앞에 끌려가긴 했지만 수임은 헤엄치다. 원래 뒤에 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사이냐가 앞으로 끌려간 거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는 뭐 필요해? 뭐 목적어. 마침 비교급이랑 같이 끌려가서 목적어 앞으로 끌려간 거고. 자, 그럼 더비교급 아는 거 이용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 더 빨리, 아이고, 더 빨리 헤엄 칠수록, 뭐뭐가 뭐뭐할수록 그들은 소모한다. 더 많은 에너지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잘했어. 뭐뭐가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자, 그다음 예은이 마지막. 가로 어디까지? 노트까지? 그다음. 돌핀 추어. 바인 동사. 잇 목적어. 괄호? 왜? 어디가 어디서부터 괄호 할 건데? 뭘부터? 어디까지? 이코노미컬까지? 왜? 이코노미컬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 자,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약간 헷갈리는 단어인데, 이코노믹 이란 단어가 하나 있고요. 이코노믹 컬 이란 단어가 하나 있어. 약간 히스토릭과 히스토리컬도 좀 다른 뜻으로 쓰였던 것처럼. 히스토릭은 또 나중에 또 남은 그때 할게. 자, 이코노미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코노미가 뭐지? 이코노미 경제란 뜻이 있어. 이코노미 경제. 근데 얘는 둘다 보니까 ly가 안 붙은 거 봐선 둘다 형용사야. 하나는 경제의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 어떤 게 경제의란 뜻일까? 뭔가 경제 관련된 건 어떤 걸까? 이코노믹, 얘가 경제의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 같은 거는 이제 이코노믹스 S 붙이면 돼. 근데 경제라는 건 조금 생각해보면, 얘들아, 경제에 대해 잘 알아. 경제에 대해 잘 알고 경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약간 너네가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뭔가 돈 많이 아끼고 돈잘잘벌수 있고 약간 이런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이코노미컬은 경제랑 관련 그렇게 많진 않고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따지자면 뭔가 경제적인, 효율적인, 맞아. 경제적이라는 건 약간 돈 아낄 수 있게 좀 효율적인 이란 뜻이 있어. 자,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완전 달라질 거야. 근데 둘다 형용사네. 형용사 우리 괄호 할수 있어? 아, 형용사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누가 효율적일까? 누가 효율적일까? 그것이 효율적일까? 아니면 돌고래가 효율적일까? 그것? 그러면 마침 그것이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 아, 과목적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 그냥, 아, 뭐, 앞에 단어 제목이 과목적어인데 그냥 과목적어 했어? 아니야? 그러면 왜? 알았어. 그럼 일단 목적어 도와주는 자리 무슨 자리? 그렇지. 일단은 이코노미컬이라는 형용사는 여기서 목적격 보어 자리. 목적어 도와주니까. 자, 그리고 5형식 문장에서, 5형식 문장에서 만약에 목적어가 이시다. 얘는 99%로 감옥적으로 쓰겠다는 뜻이야. 다른 문장 형식에선 감옥적어가 절대 쓸수 없어. 얘는 하필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 뒤에 남았다 보니까 길고 복잡한 목적을 중간에 쓸수 없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유록 대시나 투부정사 남아 있는 거를 우리는 집목적어로 삼으면 되겠네. 뭘 끝이야? 투 프로펠? 프로펠 무슨 뜻? 프로펠러는 혹시 들어나? 프로펠러가 뭐지? 프로펠러.
프로펠러 들어본 사람. 프로펠러가 뭐야? 우리 막 헬리콥터 같은 거 날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런 게 프로펠러. 혹은 뭐 배나 비행기 같은 데도 막 돌아가는 거. 그런 거다 프로펠러야. 프로펠러 왜 있어? 되게 과학 시간 같지. 나 근데 나 과학 거의 싫어하는데. 프로펠러 추진하다라는 뜻이 있어. 프로펠은 추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그래서 프로펠도 앞으로 나아가다, 나아가게 만들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나아가게 만들다. 뒤에 뭐 필요해? 누가? themselves가 그러면 to 프로펠의 목적어. 수르는? 괄호 전치사니까 어디까지? 에어까지 명사까지. 다시 인도 전치사니까 어디까지? 립스까지 있지. 투부 정사부터 다 진주어긴 하지만 기니까 좀더 잘라봤어요. 표시했어? 아, 그러면 도훈이가 한번 생각해봐. 신노트에 빠르게를 넣으면 넘으면 돌고래는 돌고래들은 돌고래들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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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목적어 자리에서 진목부터 먼저 다쓸 거야?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일단은 목적격 보호부터 하세요. 뭘 알아? 그렇지, 효율적이라는 것을 일단 하고, 뭐가? 아,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추진시키는 것이, 뭐를? 그들 자신을 공중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만약에 가주어가 나올 때도 우린 주어 먼저 해석 안 했어. 동사부터. 최대한 순서대로. 감목적어도 그것을 안 하고, 뒤에 있는 진짜 목적어부터. 아, 너네 접지 마. 나 아직 미안해. 아직 이름 못 외워서 성재 못 시켰단 말이야. 나 성재 시킬 거야. 자, 다음. 아, 성재 여기 한번 같이 해볼까? 어디냐? 여기 있지? 아까 애들 한 것처럼 최대한 앞에서부터 뭐가 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표시하는 건뭐 나중에 해도 되고. 아, 일단은 요 어디 갔어? 아, 여기 it부터 한번 해볼게. 이시 뭘까? 자, 그럼 좀더 쉽게. 우리 항상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그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동사면 동사부터 한번 찾아볼까? 누가 동사일까? 그렇지. 그러면 보통 동사 앞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시 주어. 사용하다라는 동사 뒤에 뭐가 올까? 그렇지. 누가 목적어? 그렇지. Reflected pattern 목적어 일단 하고. To analyze는 무슨 뜻인지 알아? 혹시 analyze? 분석하다. 그치. 분석하다. 그럼 얘는 to 부정사네. 근데 to 부정사가 이미 목적어까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역할 맡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얘는 뭐로 쓰인 거야? 명사, 형용사, 부사. 그렇지. 부사. 부사에서 to 부정사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뭐지? 그렇지. 하기 위해. 그러면 하기 위해서 같이 할 거고. 자, 그러면 앵 아, analyze 분석하다라는 어쨌든 동사 같은 애는 뒤에 뭐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뭐가? 목적어, 그렇지. 뭐 대상 필요해. 그럼 여기서 뭐가 목적어를 쓰였을까? 일단은 바로 뒤에 목적어 필요한데 그 자리에 how quickly라는 의문사가 먼저 나왔네. 의문사는 근데 혼자서 목적어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뒤에 문장 데리고 다 목적어 취급할 거야.
자, 그럼 혹시 또 주어 동사 있나? You, read까지, 그치. 그러면 how부터 you read까지가 이제 하나의 목적어가 될 거고. Where? 얘도 의문사네. 네모로 표시할게. 또 주어 동사 있나? You. pause 멈추다 동사. 그럼 얘도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듭시다. and란 얘들은 항상 똑같은 얘들 연결시켜줘, 그치? 그래서 항상 일단 뒤에 누가 있나 먼저 봤는데 뒤에 뭐가 있지? which까지만 하지만 which part 갑시다. 어느 부분들 하고 다시 뒤에 주어당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처럼 생긴 애들이 혹시 앞에도 있을까? 의문사 주어 동사. How you read도 있고 또 Where you pattern. 자,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다 똑같이 생긴 애들이 병렬로 시킬 건데. How quickly 무슨 역할하고 있었어? 그러면 얘도 목적어. 얘도. 아, 그치. 얘네 다 분석할 거야. 요거 요거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했으면 최대한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it부터 주어 해석하면 아, 그것은 사용한다. 네, 반영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를? 얼마나 빨리 너가 읽는 다? 지에다가 목적으니까 늘 그치 여기까지 하면 더 완벽하겠고 또 어디서 너가 멈추는지를 엔드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그렇지 근데 최대한 좀 순서대로 할 거니까 너가 읽는 지를 twice 두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잘했어 자 아마 엔드로 연결시켜 줬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의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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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 개를 각각 목적으로 다 연결시킬 거야 그러면 표시해 보시고 표시했으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맞춰 좀 합시다 20분에 시작할게
일본 놈 가지고. 나 물 마실 사람 있냐? 없으면 다음 거 봅시다. 빨리 갔다 오세요. 물 마시면 웬만하면 나가서 교실에서는 마스크 웬만하면 벗지 마.
자, 오토라이팅 펴봅시다. 자, 혹시 먼저 숙제한 부분 중에서 좀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좀 같이 하고 싶다 하는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었어? 괜찮았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안 푼 문제도 꽤 있던데 못 푼 문제가 꽤 있던 거 같은데 오늘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그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나중에 같이 볼게. 자, 여기 몇 개 좀 적고 시작합시다.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준동사 목적격 보이는 거 보니까 몇형식? 오형식 그치. 자, 일단 먼저 여기다 좀 적고 시작합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인데 주로 어떻게 해석하지? 주어 가 동사 한다 목적어 을로 안 하고 약간 주어처럼 해석하기로 했지. 목적어 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 또는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보통 목적어가 오형식일 땐 을보다는 주어처럼 뭐뭐 하도록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오형식일 때 특별한 동사들 그룹을 좀 외워야 됐어, 그치? 일단 특별한 거 말고 일단 혹시 기타 그냥 특별하지 않은 동사들 몇 개 불러볼까? 뭐 있을까? ask 또? tell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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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많은 거? 우리 문장형식 패스트 봤잖아. ask 이거 tell 말고 또 뭐 있어? 위시? 위시... 뭐 위시도 다 쓸 수 있지. 또? 얼라우 또? 또? 원트 또? 아이고 원트 또? 아이 지금 뭐 수만 가지 오형식 동사 중에 지금 다섯 개밖에 얘기 안 했고 뭘 호프? 위시, 원트, 호프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두 개 했으면 됐지. 아, 두 개만 더 해봐. 또 뭐 있어? 익스펙트. 익스펙트 또? 두. 어? 두. 두는 없어? 이네이블 얘도 많이 나오지. 이네이블 가능하게 한다. 자, 문제는 요런 동사들이 이제 있을 때 목적어가 뭐든 상관은 없지만 얘네가 목적어 행동 나타내줄 땐 누굴 써야 돼? 기본적으로는 다 to 부정사 썼어. to 부정사. 자, 사역은? 사역동사 make tablet 나올 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만 to 부정사 쓸 수 없었고요. 사역 동사 주로 어떻게 해석되는 얘들이야? 보통 시키다로 많이 외우긴 하지만 사실 진짜 문장에서 시키다로 쓰는 경우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뭔가 하게 하다,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역 동사 많이 쓰이고. 사역 말고 또 뭐 있지? 준사역 돕다는 뭐 있어? 어떻게 써? 겟? 겟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일반 동사. 준사역은 뭐 있어? 준사역은 투부정사. 투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사 원형도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각. 지각 보고 듣고 엿듣고 관찰하고 느끼고 어떻게 느껴지고 알아채고 이런 모든 지각 동사는 뭐? 또? 에? 무조건 특별한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대신에 이제 다른 걸쓸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달라졌지. 지각동사는 ing랑 같이 쓸수 있었고. 문제는 얘네는 뭐? 목적어가 행동할 때 능동으로. 근데 나 하게 만들어 내 지갑이 버려지도록. 지갑이 지갑 버려? 버려져. 버려져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될땐 누굴 써야 될까? 그래서 목적어가 능동일 땐 다양하게 바뀌어야 되지만 수동일 때는 딱 하나, 그냥 PP로만. 투비 PP해도 돼요. 근데 뭐하러? 그냥 PP 쓰면 되는데. 투비 PP 써도 돼요. 근데 투비 어차피 아무 의미 없다 보니까 그냥 PP만 써도 돼. 그래서 나머지 요거 동사들 있는 거 보면서 마저 채워보시고 영작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한번 같이 해보고 나머지 시간 좀줄 테니까 한번 해보게 해줄게. 자, 우리 항상 영어서도 뭐부터 찾았어? 동사부터, 우리말도. 동사부터. 그래서 동사 아마 맨 뒤에 있을 거고, 맨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쭉쭉 나왔지. 자, 동사 찾아보면. 뭐 하게 한다. 동사. 뭘 하게 해? 뭘 쓰도록? 아, 어떤 노트북 컴퓨터를? 그의 노트북 컴퓨터를 쓰는데 누가? 내가. 자, 그럼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내용인데. 내가 컴퓨터 쓰도록. 자, 목적어 부분 같은데 문제는 하신다, 하게 한다. 이거 뭐야? 아무리 봐도 사역 같아요. 사역 몇 형식 만들 수 있어? 3도 되고, 5도 되고. 만약 3형식이면 그냥 단순히 목적어를만 있으면 되겠지만, 5형식이라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해도 되겠네. 그럼 여기서는 5형식 할까? 3형식 할까? 5형식 할까? 3형식 할까? 왜? 목적어가 할 만한 거 있나? 마침 내가 주어 같은 내가가 있고요. 내가가 뭐 해? 나 여기서. 아니, 여기서 내가 뭐 해? 내가 써. 노트북 컴퓨터 써. 목적은 내가 행동하는 자리에 있네. 목적격 보호 자리네. 그럼 여기가. 가끔 부사니까 괄호하고 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한다에 주어 하면 되겠고. 혹은 뭐 굳이 따르게도 해도 된다면 뭐 대절 써서 주어 동사 목적어 써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문제는 쓰도록 쓰는 것이라는 단어 아는 거 있어? 그럼 이거 쓰도록 어떻게 만들어? 쓰다란 동사는 아나? 자, 그러면 쓰다란 동사를 이용해서 바꾸면 되겠네. 원래 동사였던 얘를 이렇게 바꿀 거고. 자, 그러면 아까도 동사 찾았으면 앞에 뭐가 있나 봤는데, 쓰다라는 동사는 앞에 뭐 필요해? 뭘 필요해? 그래서 앞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쓰다의 목적어로 쓰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표시했으면 이제 영어로 쓸 건데, 순서를 정해보자면, 제일 먼저 문장의 주어, 제일 먼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신다 동사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쓰면 되겠고, 목적격 보어를 4번으로 쓸 텐데, 이 중에서도 그의 노트북을 먼저 쓸까, 쓰다를 먼저 쓸까? 왜? 치, 이거 그냥 멋으로 표시한 거 아니야? 순서대로 한 거지. 항상 동사부터 그다음 목적으로. 그래서 쓰다가 4번, 노트북이 5번 하면 되겠네. 써보니까 주어 I, 아, my dad 하게 하신다. 뭐 쓸까? Let
뭐 make, have, let 다 되긴 하지만 make는 약간 강제로 시키는 거, have는 약간 돈 주거나 부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let은 주로 허락하는 거. 여기선 어떤 거야? 강제, 부탁, 허락. 여기선 허락이 좀 제일 가깝지. let. 문제는 주어가 아빠네. 과거야, 현재야? 가끔 평소에도 하는 거니까 무슨 시제 쓸까? 현재. 아빠가 주어일 때 현재는 뭐 써야 돼? Let's. S 꼭 붙이시고. S 안 붙이면 학교 점수 깎여요. 제발 좀 S 쓰세요. 자, 문제는 가끔 often 쓸 건데, often 어디다 쓸까? 앞에, 뒤에? let 뒤에, 앞에. 자, 우리가 예전에 빈도 부사라는 거 배웠지? often, always, sometimes, rarely 이런 애들.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배웠어요. 조, 비, 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앞. 일반 앞잘 몰라도 돼. 그냥 조비디만 하면 돼. 조비디, 조비디, 조비디. 네, 여기선 조비 있나? 없고 일반 동사만 있네.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often 쓰면 되겠고. 난 목적어. 나 목적격이니까 me로 쓰면 되겠고. 다음에 쓰도록 할 건데 사역 동사니까 뭐 써? 투부정사는 절대 안 되고 동사 원형으로 use. 그다음에 그의 노트북 his laptop. 자, 그러면 한두개 정도만 한번 해볼게. 시간 줄 테니까. 4번 하고요. 6번 하고. 4번 하고 6번 하고. 혹시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수 있다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번 써보고. 우리말 먼저 한번 표현 분석한 다음에 한번 적어봐. 좀 해봤나? 자, 그럼 한번 불러봅시다. 일단 윤진이 4번 우리말 어떻게 표시했어?
일단 들었다가 동사. 우리는 나 이런 순서대로 안 했는데. 일단 뭐 해봐. 사람들이 목적어? 그다음에 얘가 목적격 보어? 그다음에 그냥 이거 해서 그냥 이렇게 썼어? 썼어? 그랬어? 알았어. 자, 그러면 찬호 이렇게 했어? 똑같아? 아니 뭐 달라? 그럼 해봐. 어떻게 할래? 들었다가 동사. 얘가 목적어. 복도에서 가로. 사람들의 목적 기포와 주어. 잠깐 좀 다시. 아니 뭐아 그거 뭐 깨달은 건 깨닫겠지. 그건 잘했는데. 그것보다 항상 얘들아 동사 보면은 그냥 동사 틱하고 넘어가지 마. 동사면 신경 쓸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야. 동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만 좀 봅시다. 그러면 윤진이 아까 표시한 대로 할 텐데 들었다란 동사를 보면 너가 알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들었다란 동사. 힌트를 줄게. 어떤 걸 너가 얘기할 수 있었냐면 일단 아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이 동사는 몇 형식 동사를 쓸수 있는지, 시제는 어떤지 이런 걸좀 얘기할 수 있어 봐야 돼. 들었다, 어떻게 할래? 일단, 그래, 알았어. 일단 아는 동사 뭐 있어? 들었다. Here? Here이란 동사 쓸 거고. 또, 그럼 Here은 몇 형식 동사야? 그래서. 3형식이라면 뒤에 뭘 가져와야 돼? 목적어를 가져와야 될 테고, 5형식이라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둘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을을이 잘 아니잖아, 그치? 보통 어떻게 해석되는 애들이지? 목적어, 목적어 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혹은 하도록. 만약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요거 참고해갖고 중간에 주어 같은 얘가 그냥 목적어네. 중간에 얘가 목적어 아니라 목적격 보어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실제로 너네가 이렇게 영어 영작을 할때 나중에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거 있다면 얘네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알아놔야 돼. 이렇게 해석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시제 한번 골라보자면 어떤 시제 쓸까? 그치? 그러면 here에다가 과거까지 이용해야겠네.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찬우, 주어. We heard 목적어 people arguing. 왜 arguing 썼어? 하고 있는 거라서? 하고 있는 건데 꼭 ing 쓸 필요 있나? To argue는 안 돼? 꼭 그냥 하는 것을이라 진행 안 해도 그냥 to 부정사 쓰면 안 될까? 아닌지 안 쓰고 그냥 to 부정사 쓰면 안 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동사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하는 게 계속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린 지금 그러면 차는 몇 형식을 쓴 거야? 5형식, 그치. 5형식일 때 겁나 중요해요, 동사들이 특히나 더.
왜? 5형식에 특별한 동사 있어, 없어? 항상 다른 형식은 몰라도 5형식은 특별한 동사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들었다는 특별한 동사에 포함되나 안 되나? 뭐로? 어떤 특별한 동사? 사역, 준사역, 지각. 지각. 자, 지각 동사는 특별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올수 있어? 그렇지. 투부정사 올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 ing 써도 되고 또 그래서 뭐도 쓸수 있어? 동사원형, 그래서 argue 써도 돼요. 물론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진행처럼 쓰고 싶다면 ing가 좀더 적절하긴 하고.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in the hallway. 동사 찾고 땡 이러지 말고 최대한 좀더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다음 하나 더. 현수 6번. 아, 나왜 근데 다 짝수 시켰지? 짝수 어차피 숙제 때 시켜야 되는데. 에이씨, 6번 현수 어떻게 했어? 했다 동사요? 아, 그러면은 최대한 요걸로 합시다. 수리했다 요거를 최대한 괄호 이용해서 했다 동사고 그다음 소리 되도록이 아까도 내가 그렇게 세 번이에요 그만 동사 틱하고 가지 말라고 동사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줘 해부를 쓸 거야? 왜? 근데 왜 have로 썼어? 사역동사 쓸 거야? 그래서 사역동사로 have을 썼다는 건 무슨 뜻이야? 5형식이라는 건 뒤에 를 쓰겠다는 뜻이야? 알았어. 또 시제는 과거 쓸 거야? 자, 그러면 have 사역에다가 5형식 만들 거고 과거까지 쓸 거야. 자, 그럼 목적어 목적격 보호 찾아야겠네. 누가 목적어고 누가 목적격 보호일까 그러면? 우리 목적격 보호부터 찾을 수 있어? 아니요. 우리는 누군가가 행동해야 되지만 요 누군가를 먼저 찾아야지. 내 차가 목적어. 내 차가 수리되는 거야? 알았어. 목적격 보호. 그다음에 사고 후에 묻고. 나는 이 주어? 알았어. 자, 이렇게 할 텐데. 주어 동사 한번 써봅시다. 준석이. I. 과거니까 had. 목적어 my car. repair. 뭐라고? 드? 왜 repair 드 썼어? 목적격 보호인데 과거형 써도 돼? 알았어. 네, 과거형 아니죠. 차가 지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되는 건 수동이니까 PP로 써야겠네. 그래서 repair 때. 마지막. After the accident. 누군가에게 굳이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누가 부탁하다는 의미로 그냥 해보 쓴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잘했어.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뒤에 것도 마저 해보시고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은. 자, 절을 구로 바꿔 쓴다인데 얘네 혹시 절이 뭐고 구는 뭐야? 절이 문장, 구는 나인? 단어? 단어가 뭔데? 단어 아니야? 구는 구고 단어는 단어 아니야? 구는 뭘까? 성재 혹시 절은 뭐고 구가 뭔지 알아? 구는 왜서? 절도 단어들 모인 거 아니야? 자, 잘했어요. 그냥 다 비슷한 거 같아. 맞아.
일단 절이라는 거는 구나 둘다 하나의 덩어리예요, 덩어리. 덩어리. 너네가 다 알다시피 단어, 여러 단어들이 합쳐져서 만든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가만 큰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뭐 주어 동사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있는지 없는지. 동사 또 동사. 동사가 포함돼 있다면 절이고. 동사가 없다면 그냥 구고. 절이란 덩어리도 하나의 덩어리가 명사처럼도 쓸수 있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다될수 있고 구라는 애도 하나의 덩어리가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다쓸수 있었어. 근데 이런 덩어리들을 이제 바꾼대 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 하나 먼저 적어 본다면 명사절로 제일 대표적인 건 당연히 that이겠지? 그래서 that 주어 동사 접속사 that 주어 동사 뭐처럼 쓰이는 절이야? 아, 목적어뿐만 아니라 주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주목보 다 뭐야? 접속사 that 주어 동사는 명사절이에요. 이런 명사절을 이번엔 명사구로도 바꿀 건데, 혹시 동사가 이제 더 이상 없어져야 돼. 동사는 사라질 건데, 그래도 동사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문법 배운 것 중에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문법 혹시 배운 적 있나? 뭐가 있었지? 맞아요. 우린 지금 동사가 사라지고 이 동사가 명사처럼 바뀌어야 돼. 뭐가 있어? 동명사 ing도 있고요. 또 투부정사도 있고요.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거. 요두 가지 형태로 쓰일 거야. 그러다 보니 동사가 이제 사라지고 이 자리에 투 부정사를 쓰게 돼요. 혹은 동명사 ing를 쓰게 돼. 문제는 이것만 바꾸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주어 어떻게 할 거야? that은 없어진다 쳐. 접사가 없어진다 쳐. 주어는 어떻게 할 거야? 주어도 그냥 없애버려? 주어는 어떻게 해? 없앤다고? 아, 같으면 생략한다고? 만약 다르면. 다르면 어떻게 써? 그냥 쓰면 돼? 그냥 그대로? 아, 그래서 큰일 나요. 자, 여기 이제 좀 봅시다. 자, 대부분 동사는 이렇게 많이 바꾸면 돼요. 투부정사, 동명사로. 특히 투부정사로 바뀌는 게 많이 나올 거야.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주어 부분. 요 부분은 조금 쓸게 많아서 어디다 쓰냐? 좀 공간 있는 데가 없나? 여기다 씁시다. 밑에 있어. 준동사의 주어. 투부정사, ing 둘다 준동사 이렇게 불렀었지? 준동사들의 이제 주어 하는 거.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나는 나는 원한다. 물 마시는 것을이라고 먼저 한번 써봅시다 영어로. 자, 나는 영어로 뭐야? I 원한다. Want. 그다음에 마시는 것. To drink. 물을.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우리말로 봤을 때도 혹은 영어로 봤을 때도 원하는 거 누가 해? 내가 해요. I란 사람이 해요. 마시는 행동 누가 할까? 아마 나도 원해. 뭐? 내가 물 마시는 것을. 근데 요 투부정사 투 드링크에 굳이 주어 썼어? 안 썼어? 왜 I want to drink에 왜 주어를 안 쓸까? 투 드링크에. 맞아요. 같은
같아서 반복돼서 이런 거는 영어에서 좀 최대한 빼고 싶어 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투부 정사도 주어가 필요하다면 꼭 써야 되지만 주절에 주어가 같다면 생략시켜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나는 원한다. 그가 물 마시는 것을. I want to drink. I want him to.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여전히 내가 물 마시는 거에 돼버리니까 그를 무조건 앞에 써야 될것 같아. 어떻게 쓰면 돼? 맞아. 얘 같은 경우는 want가 오형식 동사다 보니 그냥 목적격으로 힘을 써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예시를 약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준동사의 주어. 일단 기본 전제로 주절에 주어와 같은 대상이면 그냥 생략시킨다. 자, 앞에 이미 나온 사람이야. 그럼 굳이 반복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생략시켜 버릴 거예요. 근데 앞에 주절이랑 요 to 부정사 행동하는 사람이랑 달라. 혹은 동명사가 행동하는 사람이랑 달라. 그럴 때는 우리가 준동사의 주어라는 걸 써야 되는데. 1번. to 부정사의 주어. 이거 솔직히 아까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봤었는데 투부 정사의 주어 어떻게 생겼어? 맞아요. 그냥 주어 막 쓰면 안 돼. 투부 정사는 오형식으로 그런 거 쓰인 게 아니라면은 반드시 앞에다가 투부 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 A 형태로 주어를 써줄 거야. 근데 조건이 언제였어? of는 언제 쓰는 거야? 얘는 반드시 성격, 어떤 사람의 인품,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 형용사가 있을 때. for은 이거 빼고 다. 그래서 만약에 성품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왔어. of 쓸까, for 쓸까? for 쓰면 돼요. 얘는 무조건 형용사야, 형용사. 성품 나타내는 명사 나왔어? 아, 상관없어. 무조건 for 쓰면 돼. 얘 무조건 형용사. 자, to 부정사는 이렇게 저번에 한번 했었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동명사. 만약에 ing의 주어를 쓰고 싶어. ing 주어. ing 주어도 to 부정사처럼 앞에다 쓰면 되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조금 더 쉬워요. 전치사 필요 없이 그냥 목적격, 그 명사의 목적격 또는 소유격, 명사의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근데 언제 목적격 쓰고 언제 소유격 써? 투부정사 똑같이? 그럼 소유격이 뭐 아무 때나 아니면 사람 성품일 때. 성격일 때? 목적격은? 상관없어요. 너네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돼. 투부정사만 약간 이렇게 조건 있고 동명사는 그냥 너네 삘 받는 대로 아무거나 막 써도 돼. 아무거나 써도 똑같아요. 아량이 넓다고? 아니, 넓다보다는 오히려 투부정사는 규칙이 있어서 쉽지만 오히려 얘들은 소유격 목적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거야. 맞음 독해할 때. 자, 그러다 보니 뭐 대절 나왔어? 그러면 투부정사 이용해서 쓰면 되고 관계대명사 나왔어? 여전히 관계대명사 ing나 투부정사 현재분사나 투부정사의 형용사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1번.
자, because부터 이렇게 있는데, 접, 주, 동, 그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있는데, 접주동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접주동. 접주동, 맞아. 분사구문 구인데 동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절을 투부정사 바꾸는 것처럼 이 접주동도 분사구문처럼 바꾸면 되겠네. 자, 분사구문의 접 어떻게? 응,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접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주는 항상 앞뒤 비교할 거야. 시랑 쪽이 주어인 시랑 비교했더니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써안 써? 안 써요. 같은 사람 생략. 자, 동사도 어떻게? 아, 그 다음 쓰면 안 되고 일단 또 비교를 할 거예요. 특히 시제를. 물론 아직 어려운 게 아니라서 큰일 안 썼지만 두 번째로 동사를 이제 바꿀 건데 분사 구문이다 보니 투부정사는 안 되고 ing나 pp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바꿔야 되는데 뭐에 따라서? 우리 맨날 했지만 ing와 pp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그럼 did, no, 능동, 수동. 능동. 그럼 능동 ing 쓰면 돼. 어떻게 쓸까? 그렇지. 일단 no가 능동으로 knowing 쓰면 되는데 그래서 부정이네. 앞에다가 not까지 써서 not knowing 뒤에 뭐 나머지는 그냥 쭉 쓰면 되지. what to do. 접주동만 바꾸면 되겠고. 자, 그다음 pp면 또 pp대로 알아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6번. 위에도 적혀 있는 거 있지만 이거 많이 봤네. 쏘 대. 이제는 쏘 대시 뒤에 can't랑 같이 있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거 뭐랑 똑같았을까? enough to 투투 중에 부정적인 건 투투로 바꿀 수 있을지. 그래서 it is 소 대신 to windy. 자, 이제 문제는 to로 바꿔서 동사를 to로 바꿔야 되네. 자, to 동사 어떻게 써? to 동사 그냥 뭐? 우리 동사 누구였어? where 그러면 to where를 쓸 건데 can not이네. not 붙여 안 붙여? 난안 붙여? 왜? 완전 이미 투투로 해서 이미 부정적으로 너무해서 뭐만 할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할수 없어. 그냥 투 외워 쓰면 돼요. 근데 얘들아 주어 어떻게? I 써봐라. 쓰지 마요. 귀찮은데? I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주부정사든 준동사들은 항상 전제 조건이 뭐야? 주절의 주저와 일단 비교해서 같으면 생략이지만 다르면 다르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항상 비교할 거야. 여기 I가 주어인데 앞에서 주어는 누구야? 네? 앞에서 주어는 is예요. 같애 달라? 달라요. 빈칭 주어든 뭐든 상관없이 I랑 똑같은 거야? 아니에요. I랑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럼 써야 돼, 안 써야 돼? 무조건 주어 써야지. 이제 주어 대상이 다른데. 자, 그러면 I를 투부정사의 주어로 써줄 거야. 어떻게 써야 돼? for이나 of로 써야 되는데. 누구로 쓸까? 왜? 앞에 보니까 성격 나타내는 단어 아니네. 그럼 무조건 for 써야지. 그래서 어떻게 써? for 목적격이니까 me to where 뒤에 그냥 쭉 hat today.
So, 요 밑에도 so big that can enough to로 바꿔 쓸수 있네. 그럼 enough to 부정사로 바꿔 쓰면 되지만, 혹시 또 보니까 주어 is이 있는데, is이랑 my 카랑 같애 달라? 내 차랑 그것이랑 여기서 같을까 다를까? 그러면 다르다면 is이 my 카 말고 다른 거될수 있나? 딱히? 그러면 is이 누구야? 마이카밖에 안 되겠네.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면 주어 같으면 써안 써? 아, 생략해도 돼요. 그때 그냥 enough to 부정사 쓰면 돼. 자, 그러면은 요거 참고해서 숙제할 때 이상 주어가 이렇게 써봅시다. 일단 오늘 수고했고.